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먹고자장TV의 제레이요. 오늘은 모빌리티 조인트 건담 반다이에서 반다이 남코라고 되어 있고요. 반다이 로고가 있습니다. 니퍼 필요 없다고 되어 있고요. 뭐뭐뭐 SP라고 되어 있네요. 건담우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MJ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의 약자인 것 같아요. MJ 모빌리티 조인트. 뒤쪽에는 구성품 되어 있는데요. 요거가 있고 뭐 조인트가 있어서 결합을 쉽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요거는 따로 구매를 해서 해야 되는 제품이라 요거는 구매를 하지 않았고요. 요거 하나만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요거고요. 옆쪽에 보시면은 뭔가 업그레이드 파츠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박싱. 미리 제가 커팅은 해놨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봉투와 껌이 들어있네요. 식품 왕구인가 봐요. 네, 컬러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들이 있습니다. 몸통, 이렇게 지금 결합이, 앞부분과 결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조인트들이 있습니다. 팔하고 다리. 굉장히 귀엽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헤드 부분, 머리 부분 따로 거의 가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발 부분 빨간색, 방패, 손 파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스티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방패에 붙이는 거와 눈, V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뒤쪽 백팩 부분, 칼도 보이고요. 총도 보이고요. 무기, 이건 뭐 또 다른 것 같아요. 바주카나 이런 거 끼울 때 사용하는 건가요? 아무튼 이거 하나 있고요. 기타 조립을 위한 부품들, 관절분들이겠죠. 네, 그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뜯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서는 따로 없네요. 알아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설명서는 없습니다. 뚝딱뚝딱 만들어서 조립을 해라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자, 가위로 잘라주고 4번. 자, A부터 C, D 이런 순으로 하면 되겠죠. H 일단 A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팩 뜯어버리고요. 솜도 뜯어줍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 게 맞겠죠? 일단 잠시 대기 해주고요. 발 부분. 이건 어깨 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일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약간의 돌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홈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를 딸깍 결합을 해주시고요. 반대편도 결합을 하겠습니다. 손을 끼워주시고요. 벌써 상체가 거의 완성이 되었네요. 오, 어깨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요? 오. 이걸 먼저 끼워줘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먼저 끼워주고요. 겉 부분, 그리고 중간을 이렇게 끼워주면 이렇게 되고, 스커트도 살짝 이렇게 들리는 요 기믹 연출이 됩니다. 뒤쪽 스커트는 이렇게 맞겠죠? 발 부분, 이렇게. 자, 이렇게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다리 떼고 할게요. 자, 이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맞기를 기대하면서, 자, 이렇게 끼워주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옆 스커트도 살짝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기믹이, 네, 완성이 됩니다. 살짝 덜 들어간 느낌이 있어서 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꽉안 들어가서 탈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밀고, 여기를 일단 1차적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맞춰서 꽉 껴야 됩니다. 딱 소리가 나도록 넣어줘야 되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딱 소리가 나도록 넣어주셔야 됩니다. 딱. 방패는 어떻게 장착을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 부분에 여기 홈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돌기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 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무장이 되고요. 총도 팔 이렇게 손에 끼워주고요. 백팩을 그대로 여기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넣고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마지막에 V자. 네,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맞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스티커를 떼서. 5번을 떼서 여기 6번을 떼서 이쪽에 아,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였네요. 여기는 약간 실패했네요. 자, 깔끔하게 하면 이렇게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억지로 당겨가지고 조금 복구를 시켰고요.
뒤쪽에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팩이 조금 거슬리니까 백팩을 살짝 분리를 하고요. 대각선 라인을 잘 맞춰서 2번을 떼서 배부분에 배꼽에 붙이고요. 제 이쪽에 붉은색하고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1번 핀셋 같은 걸 이용하면 좀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 눈. 눈을 잘 붙여야 되는데요. 뭐, 이 정도면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는데요. 와, 이거 36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아, 이거 작은 거 만드는데도, 네, 굉장히 간단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일단은, 작은데, 꽤 괜찮습니다. 그 디테일이나 이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상신에 또 도색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건드릴 게 없습니다. 짠, 이렇게 가동 범위도 굉장히 좋습니다. 발 이렇게 굽힐 수도 있고요. 드는 것도 이렇게 앞으로, 옆으로. 되고 손목도 다 돌아가고요. 굽혔다가 폈다가 위로 아래로 발 벌리기 어깨 들기까지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앞 뒤로도 이런 식으로 약간 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헤드는 뭐 360도 돌아가고요. 위아래, 좌우 다 됩니다. 다리 벌리기, 스쿼트도 들리고요. 다리 벌리기 되고 이 정도. 앞서 스쿼트도 열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릎 굽히기. 허리는, 네. 이 다리가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허리 가동은 살짝 빼면은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꽉한 상태에서는 잘안 돌아가지만, 네. 여기서 걸리지만, 살짝 빼면은, 조금 더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백팩 때문에 살짝 걸립니다. 그래서 백팩이 안 걸릴 만큼 뽑아주면 완전히 다 돌아가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끼우면 네, 가동 범위가 좀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팍 칼을 뽑는 듯한 포즈 이렇게도 할수 있을 듯 하고요. 주먹치기 가능할까요? 주먹치기는 안될것 같긴 한데 스쿼트를 앞으로 열고 무릎 굽혀 이 허리가 안 숙여지고 다리가 여기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뭐 그냥 무릎 앉아 정도만 되겠습니다. 발목이 더 굽혀지긴 하지만 네, 이게 최선입니다. 네, 땅에 손이 땅에 닿지는 네. 허리를 비틀어 볼까요? 빼서 허리를 비틀면 비틀어도 뭐이 정도가 최대랄까요? 네, 땅에 닿지는 않습니다. 자, 땅치기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굉장한 가동 범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작은데도 뭔가 디테일이 좋고요. 이거 추천할 만합니다. 괜찮습니다. 모빌리티 조인트 건담. 네,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뭐 만드는 재미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지고 노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렇다고 막 낙지 관절도 아니에요. 막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뭐 낙지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딱딱한 대로 다 고정이 됩니다.
스커트 벌어지는 이런 기믹들도 다 있어서 만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멋져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모빌리티 조인트 건담 SP라고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고, 이것도 종류별로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종류별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기타 추가 확장팩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 파츠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 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 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